대단히 귀엽고 깜찍한 우리 빡친 친구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4-1단원. 네, 기후 관광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세계 곳곳마다 기후가 굉장히 독특하게 나타나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구경 가고 싶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일단 첫 번째 선생님하고 알아볼 것은 바로 뭐냐면, 자, 열대 사바나 기후야. 자, 우리는 열대 사바나 기후에 가가지고, 관광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열대 사바나 기후의 특징, 지금부터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대 사바나 기후는 열대 기후 중에 하나야.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떨까요? 네, 굉장히 더워. 알았지? 굉장히 덥단 말이야. 그런데 열대 사바나 기후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 자, 이게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뭐하고 뭐가 왔다 갔다? 네, 그렇지. 건기와 우기가 네, 반복된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반복된다라는 말 대신에 네, 뚜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건기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네, 건조하다. 이런 뜻이죠. 즉, 다시 얘기해서 비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열대 사바나 기후는요, 굉장히 뜨거워. 그런데 6개월 동안 건기가 오게 되면 비가 전혀 오지 않게 돼. 알았지? 자, 그러다가 우기가 찾아오게 된다. 그럼 우기가 오면은 네, 비가 네, 겁나게 많이 내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자, 우기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된다. 열대 사바나 기후의 가장 큰 특징은 네, 건기와 우기가 네, 반복된다. 왔다 갔다 한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니까 알아둬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우기 때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쫙쫙 내려요. 그다음에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면 우리는 아, 죽겠네. 이렇겠지만 네, 식물들 입장에서는 자라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식물들이 쑥쑥 자랍니다. 자, 그래서 풀이 자라는데 이 풀이 쑥쑥 자라니까 어떤 풀이 될까? 네, 키큰 풀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키큰 풀들이 자라 있다. 그러면 키큰 풀들이 자라면 우리가 풀이 많은 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니? 초원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곳에서는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열대 초원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 열대 초원을 조금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네, 사바나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열대 사바나 기후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열대 사바나 기후에서는 관광을 할까 안 할까요? 네, 관광은 겁나 한다니까. 근데 관광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풀이 많아. 그럼 풀은 뭐가 될까요? 네, 먹이가 되겠죠. 자, 누구의 먹이가 됩니까? 선생님의 먹이가 돼요? 네, 선생님은 육식이야. 난 고기를 겁나 좋아해. 나는 풀은 아니야. 그럼 풀을 누가 좋아할까요? 그렇죠? 일반적인 동물이 좋아하겠죠? 뭐 얼룩말도 좋아하겠고 토끼들도 좋아하겠고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대 사바나 기후에 가면은 뭐를 볼수 있느냐? 네, 동물들을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곳은 야생동물의 천국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야생동물의 천국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생동물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사파리라고 들어봤습니까? 자, 사파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야생동물들이 막 이렇게 뛰어놀고 있어요. 근데 그 야생동물 중에서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뭘 얼룩말이라든가 토끼라든가 이런 애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사자라든가 호랑이라든가 곰이라든가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걔네 구경하고 싶다고 우리가 걸어가가지고 사자야 안녕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는 한국에 못 돌아오는 거야. 죽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를 타냐? 네, 차를 탑니다. 차를 타고서는 동물들을 구경하는 거. 그걸 갖다 우리가 사파리라 그래. 자, 사파리가 뭐라고? 뭐를 탄다고? 네, 차를 타고 동물들을 구경한다. 차를 타고 동물들을 구경한다. 차를 탄다는 사실을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간다. 그래서 사파리 같은 걸 한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야생동물의 천국은 어느 나라에서 많이 볼까요? 자, 탄자니아나 또는 네, 케냐나 이런 곳에 가면은 많이 볼수 있다. 특히 탄자니아에 가면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국립공원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세렝게티라고 들어봤습니까? 세렝게티 국립공원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TV 보면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있어요. 동물들 막 이렇게 찍어주는 거. 거기가 세렝게티를 굉장히 많이 찍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본 것들은 세렝게티가 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 그래서 세렝게티 국립공원까지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오는 기후의 이름은 바로 뭐냐면 지중해성 기후야. 자, 여러분들 지중해성 기후도 굉장히 중요한 기후니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는데 지중해성 기후라고 딱 하니까 어디 주변에서 나타나는 기후겠니? 당연한 거지만 지중해 주변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겠지? 그러면 지중해성 기후가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지도를 통해서 알려줄게. 다른 지역들은 지도가 잘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중해성 기후는 내 네, 지도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도를 네, 그려드리고 가도록 하겠는데 알아볼 수 있지? 네, 정밀묘사로 그렸으니까 겁나 알아보죠. 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바로 어디냐면요. 딱 잘라 얘기해서 남부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중에서도 남쪽에 있는 남부 유럽이라는 거지. 그지? 자, 여기가 바로 이베리아 반도인데, 자, 이베리아 반도에는 나라가 두 개가 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거의 대다수는 에스파냐가 차지하고 있어. 그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좀 약간 네, 코딱지
이만하게 나라가 하나 있어. 얘가 바로 누구냐면 포르투갈이야. 포르투갈. 포르투갈이 요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장화 모양으로 생긴 나라 있죠? 자, 얘가 바로 누굴까? 이탈리아. 얘가 바로 누구라고? 이탈리아. 네, 그렇죠. 얘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그다음에 요쪽에 가면은 얘가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야. 알았지?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있는 나라는 네 개의 나라야. 자, 네 개의 나라. 지금부터 기억합니다. 누구누구?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네, 요거까지 기억하고 갈게요. 그러면 이 남부 유럽 아래로 가면, 자, 요쪽에 뭐가 흐르고 있다? 네, 지중해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지중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린 뭐라 그래? 지중해성 기후다라고 얘기하는데, 지중해성 기후하면 시험 문제 1타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지중해성 기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야. 지중해성 기후는요, 특히 여름철 기후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름철에 굉장히 얘는 뜨겁고, 어떠냐면 건조하다. 그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는 따뜻해요. 그리고 온난하고 습윤하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요거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고 가도록 할게. 자, 잘 보십시오. 얘들은요, 여름철에요, 굉장히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냐면 건조해요. 그리고 건조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특별히 발달하는 농업이 있다. 자, 그 농업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네, 수목농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수목농업이 뭔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 수목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목이 바로 뭘까? 네, 나무라는 거야. 그럼 나무에서 자라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네, 과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목농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과일이란 말이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 과일이요, 좋은 과일은요, 어떤 과일이죠? 네, 맛있는 과일이 좋은 과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먹었을 때 맛있다는 것은 네, 굉장히 달아야 되겠지. 내가 과일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과일에서 똥맛이 나요. 또는 과일에서 뭐 한약맛 같은 거 이런 게 나요. 그러면은 이 과일은 굉장히 씨바바룰라 과일이죠. 근데 이 과일을 뜯어가지고 내가 먹었는데 달큼하고 아주 맛있어. 아주 꿀맛이 나는 거야. 그러면 이 과일은 어떤 과일? 착한 과일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 과일이 굉장히 맛있는 과일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뜨거워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과일이 달아지기 위해서는 설탕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설탕은 과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설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뜨겁게 내리쬐니까 과일이 어떠냐면 스트레스가 막 생겨가지고 설탕을 막 만들어낸다는 거야. 근데 그런데다가 얘는 건조해.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 여러분들 과일이 만약에 비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얘가 싱거워져요. 근데 비가 안 내리니까 얘는 어떨까? 굉장히 달아가지고 사과가 그냥 사과가 아니라 꿀샤가. 오렌지가 그냥 오렌지가 아니라 꿀 오렌지. 포도가 그냥 포도가 아니라 꿀포도.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수목농업을 한다. 그래서 수목농업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포도, 그다음에 오렌지, 자, 그리고 올리브, 그리고 네, 코르크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얘네가 수목농업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어느 계절 때문이다? 여름철 때문이다. 여름철에 어떻기 때문에? 네, 고온건조하기 때문이다. 요거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기후 그래프가 굉장히 잘 나와. 그런데 기후 그래프를 내가 보는 방법을 알려줄게. 얘는 있잖아, 봐라. 여름철에 뭐하다고? 건조해. 그러니까 여름철에 비가 안 내린다는 거야. 그래서 강수량 그래프를 보면 다른 계절에는 비가 많이 와요. 심지어 이런 겨울철, 여기가 1월 1월달, 2월달이잖아. 그러니까 겨울철에도 비가 많이 오다가 여름철에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이라고 생각해요. 이. 그러면 여름철에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가 빠져버려. 알았어? 왜? 건조하니까. 다른 계절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가 여름철에 갑자기 이가 이렇게 빠져버려요. 이렇게 여름철에 비가 오지 않는 기후를 보면, 아, 이거는 지중해성 기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얘네는 지중해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라는 건 바다잖아요. 바다는 기본적으로 겨울철에 좀 따뜻하단 말이야. 그래서 겨울철에서도 네, 온난하고 습윤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적어드린 이 내용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 지중해성 기후는 관광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야. 특히 어느 계절에 관광하기 좋을까? 정답은 여름철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름철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왜냐면 여름철에는요, 뜨거울수록 좋죠. 왜냐면 얘네는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다에 풍덩 빠졌을 때내 온몸이 막 뜨거워. 땀이 막 쭉쭉 나. 그다음에 막 안내하고 막 여기서 막 곁땀이 엄청나게 많이 난 상태에서 바닷물에 팍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시원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맑은 날씨, 그다음에 뜨거운 날씨, 그다음에 바다 이런 것 때문에 얘네들은 여름철 휴양지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겨울철이 아니라 언제라고? 여름철이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네가 관광으로 많이 먹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로마하고 그리스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고대 그리스와 그다음에 네, 로마의 그런 문화 유산들을 굉장히 많이 보존하고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뭐다? 네, 관광지로서 굉장히 좋다는 사실을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하고 알아볼 곳은 바로 뭐냐면 냉대기호예요. 자, 여러분들 냉대기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디냐면, 자, 북극에 있어. 그치? 야, 북극 주변에는 뭐니? 북극 주변은 한대기후야. 그치? 너무 추워. 거기는 그냥 얼음으로 덮여 있는 거야. 근데 한대기후에서 조금 더 내려와요. 대표적인 나라가 누가 있을까요? 러시아, 캐나다 이런 애들. 스칸디나비아 이런 애들. 요런 애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냉대기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여러분들 냉대기후는요. 한대기후만큼 춥지는 않아. 그렇지만 냉대기후도 냉자가 들어가 있는 걸로 봤을 때 얘도 냉장고야. 알았지? 굉장히 어떻다는 거지? 춥다는 거지. 뭐라고? 춥다고. 그러면 어느 계절이 춥다고? 겨울이 춥다고. 그치? 그러니까 얘들은 어떠냐면, 자, 겨울이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겨울이 춥고 굉장한 특징 하나 얘기해 줄 거야. 춥고 뭐하다? 길다. 겨울이 춥고 뭐하다? 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겨울이 춥고 길다. 또 하나 얘들은 연교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이게 냉대기후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똑같냐면 연교차가 크다는 것은 이거랑 똑같은 거야. 여름철에는 겁나 덥고 겨울철에는 겁나 춥다는 거야. 이 차이를 갖다 우린 뭐라 그래? 연교차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 빠꽁시대에 한 학생 중에서 제스라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 어디 살고 있냐면 캐나다에 살고 있어. 근데 이 학생이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더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캐나다는 뭘까요? 여름이야. 근데 여러분들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얘네들 냉대기후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 생각할 때 아 추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얘네는 여름철에 우리만큼이나 더워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겁나게 덥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겁나게 추우니까 연교차가 많이 난다. 우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연교차가 굉장히 크게 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래서 여기는 너무 춥단 말이야. 그러면 나무들이 잘 자랄까 못 자랄까? 못 자라죠. 그냥 나뭇잎파리가 이렇게 활짝 펴면 좋은데 너무 춥기 때문에 아이고 추워! 그래서 이렇게 바늘 모양으로 뽕뽕뽕뽕 이렇게 자란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바늘 뭐야? 침자를 딱 써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침엽수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냉대기후에서는 침엽수림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 보면은 울창한 침엽수림 지대를 막 볼 수가 있어. 이러한 울창한 침엽수림 지대를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어흥! 뭐라 부르죠? 타이가! 네, 그렇죠. 타이가라고 하는 거야. 타이가. 그래서 여러분들 타이거 아니야. 타이가야. 선생님이 어흥! 하면 타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어흥! 타이가! 그쵸, 타이가입니다. 이 타이가가 바로 뭐라고? 울창한 침엽수림 지대. 알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까지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러면 냉대기후 지역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떤 관광을 할 수가 있을까? 당연한 거지만 냉대기후 지역은 아까 얘기했지만 눈이 많고요. 그 다음에 얼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3대 겨울축제라는 것이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3대 겨울축제를 3개를 써줄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3대 겨울축제는 3개다. 네, 당연하지. 그러니까 3대야. 자,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 3대가 아니에요. 네, 지금 계속 선생님이 개드립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나 얘기해 줄게. 일단 어디에 가냐면 캐나다에 가는 거야. 그러면 캐나다에 퀘벡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겨울철에 축제를 해. 그래서 우리는 윈터 카니발이다 이렇게 하고 이 윈터 카니발 할 때 퀘벡주에 가면은 네, 맥주를 공짜로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뭐 맥주 때문에 여기 가지는 않겠지? 네, 비행기 싸게 더 들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처먹으면 아니 여러분들 먹으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알았죠?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요구르트 먹으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캐나다의 퀘벡, 윈터 카니발 굉장히 유명하고, 근데 중국이 유명한데 중국에 빙등제라고 있어요. 알았죠? 빙등제. 그래서 빙등제라고 해가지고 등을 만듭니다. 이상한 욕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돼. 근데 빙식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등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하늘에 이렇게 띄우고 하면서 겨울철에 이렇게 노는 거예요.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있어요. 일본. 자, 일본에 네, 뽀로로 말고 삿포로. 알았죠? 삿포로 무슨 축제? 네, 눈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삿포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눈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도라에몽 PD한테 삿포로 뭐가 유명해? 그러면 맥주라고 할 거야. 우리가 그 삿포로 맥주가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맥주가 유명한데 우리 친구들한테
때 선생님이 야 삿포로 뭐가 유명하니? 그럼 우리 친구들이 맥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뭐가 유명해? 눈이 유명해. 알았어. 그래서 요것들 네, 꼭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겨울 축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눈과 얼음을 이용해서 자, 뭐를 할까? 네, 그저 스포츠를 즐기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눈과 얼음을 이용한 스포츠 중에 뭐가 있니? 네, 썰매가 있죠. 그래서 썰매를 타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돈이 있으면 뭘 탈래? 스키 같은 거 이런 거 타고 그다음에 네, 동계 올림픽 같은 거. 네, 우리나라 네, 동계 올림픽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지. 냉대기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어디를 갈 거냐면 한대기후예요. 여러분들 한대기후는 겁나 춥죠. 여기는 어디서 나타나니? 극지방에서 나타나지.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한대기후다. 그래서 한대기후는 어느 정도까지 춥냐면 얘는 최난얼이 있어. 최난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난자가 뭐니? 따뜻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가장 따뜻한 달이라면은 1년 중에 언제겠냐? 8월 달이지. 그러니까 8월 달에도 평균 기온이 있는데 이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0도씩 미만이에요. 알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 한대기후라고 그러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추운 거야. 제일 더운 달 8월이라고 한다면 우리 막 비키니로 막 학교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더울 텐데 얘들은 그때도 마이너스 10도씩 미만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 한대기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정말로 눈과 그다음에 얼음. 근데 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의 눈과 얼음이냐면 네, 1년 내내 절대 녹지 않는 네, 그런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우리가 관광을 갈까요? 네, 갑니다. 최근에 어디를 굉장히 많이 가냐면 남극 대륙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요. 그러면 남극 대륙에 갔더니 신사가 있어요. 그 신사 누구죠? 네, 이렇게 걸어다니. 바로 누구죠? 펭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뭘볼수 있냐면 극지생물이라고 해가지고 이 극지생물이라는 것은 바로 펭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볼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네, 오로라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빙하 체험 같은 거 해볼 수 있어요. 빙하 체험. 네, 빙하 체험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선생님 냉동고를 열었는데 빙하 체험했어요. 얼음이 이만큼 얼어 있는 거야. 냉장고를 자주 청소해야 돼. 안 그럼 빙하 체험을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빙하 체험 이런 것들 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한대 기후의 특징이다. 한대 기후는 관광 뭐 한다고? 네, 이런 남극 대륙이나 오로라, 빙하 이런 것들 볼수 있다는 거 기억하자.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공부하는 거 바로 뭐냐면 네, 고산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고산 기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기후라는 거지. 그러니까 높은 산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해발고도 가 높다는 거죠. 그러면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나타나는 기후다. 그러면 이 고산기후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열대기후 지역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너희들 열대기후는 굉장히 어때? 뜨겁단 말이야. 그런데 이 열대기후 지역에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더니 뭐하다는 거야? 아 시원해. 되게 네, 그쵸? 굉장히 선생님 약간 엑소처럼 지금 꺾임 봤어요? 엑소 같은 꺾임? 네, 우리 엑소 팬들 지금 네, 팬들과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있는데 으르렁 으르렁 네, 난리 났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열대기후는 굉장히 어때? 뜨겁단 말이야. 그런데 그 열대기후 지역에서 뜨겁단 말이야. 그지? 뜨거워. 그런데 높은 산을 올라가요. 그런 높은 산을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쾌적해진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고산기후인데 지금 시험 문제 뭐라고 잘 나오냐면 고산기후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자,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연중 모와 같은 날씨, 봄과 같은 날씨.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난다.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고산기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중 봄과 같은 날씨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중 온화한 날씨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연중 서늘한 날씨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이거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셋 중에 하나 그냥 외워가지고 쓰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셋다 맞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참고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고산기후라는 것은 사람 살기 어떻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이거 기후 그래프를 너희들이 볼줄 알아야 된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 10도야. 그 다음에 이게 몇 도냐면 15도야. 고산기후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중 봄과 같이 변함이 없어. 연중 1월달, 2월달, 10월달, 12월달. 연중 언제나 똑같아. 그치? 근데 10도에서 15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해. 봄과 같고 서늘하고 온화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런 기후 그래프가 나오면은 너희들은 무조건 아 이거는 고산기후 그래프다.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고산기후 지역에서는 어떻게 관광지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니까요. 일단 여러분들, 자, 안데스 산맥이 있어. 안데스 산맥. 자, 그러면 이 안데스 산맥은 왜 관광지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안데스 산지는 어디냐면요.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게 남아메리카예요. 근데 남아메리카 이쪽에 지금 뭐가 지나가고 있냐면 적도가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남아메리카의 이쪽 지역은 무슨 기후가 나타난다는 거니? 열대기후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단 말이야. 그런데 이쪽에 산맥이 하나 지나가고 있어요. 이 산맥을 갖다 우린 뭐라 그래? 안데스 산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안데스 산맥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시원해져. 그러니까 이 안데스 산맥에서는 실제 무슨 기후가 나타난다는 거니? 고산 기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고산 기후를 바탕으로 해서 옛날 때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생겼을까? 고산 도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여기에 고산 도시가 생겼다. 선생님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고산 도시들 몇 개 써줄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좀 암기하고 가야 돼. 알았지? 자, 누가 있냐면, 자, 키토라는 애가 있고요. 키토. 그 다음에 보고타라는 애들이 있고요. 보고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파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 기억해 주세요. 키토, 보고타, 라파스. 다시 시작. 뭐라고? 키토, 보고타, 라파스. 자, 선생님과 똑같이 섹시하게 시작. 키토, 보고타, 라파스. 지금 우리 친구들 지금 미치겠지, 그제? 자, 키토, 보고타, 라파스. 알았죠? 앞에 있는 피디님 반했고요. 네, 우리 친구들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산도시 시험대 굉장히 잘 나와요. 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고? 키토, 보고타, 라파스. 알았어? 얘네는 해발 고도가 2000m가 넘어가. 우리나라의 웬만한 산들도 우리나라에서 2000m가 안 되는 산들도 많아요. 근데 얘네들은 도시가 산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굉장한 고산 도시.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거 알아두고. 그러면 이런 고산 도시들에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옛날 때부터 찬란한 문명이 발생했어.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고대 문명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야. 자, 고대 문명의 가장 유명한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잉카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마야 문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문명이 있을까요? 네, 아스테크 문명이 있습니다. 아스테크 문명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대로 외워. 어떤 교과서에서는 아즈데크 문명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교과서는 아스텍 문명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다 그 말이에요. 외국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대로 기억하면 돼. 알았지? 선생님은 아즈테크로 할게.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명들이 생겼다.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 누가 잘 나오냐면 잉카 문명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안데스 산맥이 나와. 그다음에 안데스 산맥 이쪽 쯤에 여기 색칠돼 있어. 그러면 이건 100% 잉카 문명이 대한 거야. 알았어? 내가 시험 문제 하나 찍어준 거야. 야,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색칠돼 있으면 이거 뭐라고? 잉카. 어? 잉카 문명. 이거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러거나 또 키포인트. 여기 나라 이름이 페루라고 써 있어요. 그럼 뭘까요? 잉카 문명이야. 알았어? 그리고 시험 문제. 페루에서 발생한 문명 하면 뭐야? 잉카 문명이야. 얘네들은 사실 잘 안 나와요. 잉카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러거나 시험 문제 또 뭐가 나오냐면 마추픽추라는 게 있어요. 이 마추픽추는 뭐냐면 잉카 고대 문명의 어떤 도시야. 그러니까 그런 도시가 튀어나와. 마추픽추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잉카 문명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잉카 문명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이건 고대 문명이에요. 잉카. 자, 그 다음에 또 관광지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열대기후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대기후지역에서 이 고산지역은 하나의 뭐가 되냐면 피서지가 돼요.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요. 인도의 심라라는 곳입니다. 인도의 심라. 그래서 이 인도의 심라 같은 경우에는 아 심라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사진을 여기다 올려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네이용 가서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보면은 네 이렇게 클릭해주세요. 클릭하고 보면은 심라를 볼 수 있어요. 심라는 어떠냐면요. 굉장한 휴양지예요. 그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필리핀의 바기오 이런 데가 있는데 아주 휴양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놀러가는 곳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이렇게 높은 산에 갈까요? 굳이 그 열대 휴양지에 가서 왜 이런 높은 지역에 올라갈까요? 이유는 하나겠죠? 왜?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은 낮아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열대 기후 지역에서 고산 지역에 간다면 아 피서지로도 갈 수 있다는 거야. 왜? 다시 한번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뭐 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쌤이 기후 그래프 나오는 것들 찍어드렸고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 찍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이 4시간의 기적 강의만 들어서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야 돼. 기출문제는 선생님이 자존심을 걸고 낸
낸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시험친 문제들 중에서 90% 이상의 출제율과 그 다음에 요 정도 변별력은 가져야 되겠다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선생님 기출문제를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까지 반드시 푸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 있을 거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돼. 기출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지나치면 안 돼. 선생님이 새벽 2시까지 질답을 실시간으로 받아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선생님이 이런 것들 모릅니다 라고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4시간의 기적을 만들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주면 사실 사회 역사는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자꾸 이제 포기하는 모습 보면서 쉬운데 왜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안 되겠다. 아, 우리 친구들이 4시간만 투자해서라도 시험 점수를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해가지고 선생님 만든 게 4시간의 기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고 네, 성적 향상에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4시간의 기적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게 내신 강좌로 찍은 게 아니라 시험 직전에 보라는 거지. 그러면 시험 직전에 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딱딱 찝어주고 빨리빨리 치고 가는 게 바로 뭐냐면 4시간의 기적이야. 그러면 4시간의 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강의와 플러스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는 교과서와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선생님의 그 프린트를 잘 봐야 돼. 알았지? 어떤 친구들 중에서 4시간 그가 뭐냐면 이 강좌만 보고 100점 맞았던 애들이 굉장히 많아. 그럼 난 솔직히 어쩌면 걱정이 좀 돼. 야! 교과서도 봐야 돼! 알았지? 얘들아, 진짜 교과서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꼭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자지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힘들었는데 선생님 자지 않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사랑해요. 네. 그러기 때문에 모르는 거 있으면 와서 꼭 질문하고 힘들면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선생님의 먹방 보고 싶어요. 그럼 선생님 치킨 뜯으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 답변해 드릴게요. 알았죠? 우리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모두 다 웃어봅시다. 하하하. 네, 우리 친구들. 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